진짜예요? 휴지통 그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12년차 주부 신주부 신열정입니다. 지난번에 도마 살균블러 소개해드렸는데 허당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요 어떤 상품을 주셔도 정말 똘똘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쓸고퀄이라는 말 아세요? 쓸데없이 고퀄리티한 지금 독수리 오영재도 아니고 독수리 오영재 아세요? 그럼 옛날 사람인데? 진격의 휴지통 5종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방방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짠!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주방에서요. 주부들은 이렇게 살림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첫째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쇼 보셨죠?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열리니까 내가 손과 발을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 기능이 진짜 최고. 보시면 되게 디자인이 멋있죠? 저는 뭔가 이 디자인이 가전 같아서 좋았는데 디자인이 예쁜 이유가 약간 반짝반짝 하잖아요. 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일단 내구성 좋은 거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튼튼하지만 이렇게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서 보이세요? 짜잔 짜잔, 이거는 밑에 바퀴가 달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네 통이 또 분리가 됩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내가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구분 딱 해놓은 거 보이시죠? 휴지통으로도 쓰고 분리수거통으로도 쓰고 컴팩트하게 되게 좁은 공간 활용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병, 뭐 플라스틱 줄줄줄줄줄줄 놔야지만 수납이 됐던 걸 얘는 한 번에 해준다고요. 껴서 넣으시면 위아래 위위아래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뱅인데 얘는 지문이 안 남아요. 그 이유는 지문 방지 코팅을 해놨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초가 있으면 이렇게 딱 문이 열렸다가 5초가 있으면 자동으로 닫혔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5초가 돼서 애가 닫혀 있어. 그러면은 이건 또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여기 오픈을 누르면 내가 닫을 때까지 닫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 쓰시고 닫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테리어의 활용 점정은 휴지통입니다. 얘는 이미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얘 첫째 정말 강추합니다. 리사이클 멀티 센서. 쓰레기 또 어디 없나? 제가 이제 둘째 보여드릴 거예요. 첫째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굳이 다른 걸 따지자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고 위층 아래층 나눠서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달라요.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주방에 들어왔을 때 이런 애 있는 거랑 지금 쓰시고 계시는 휴지통 있는 거랑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야지 했을 때 딱 버리고 손도 안 대고 발도 안 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양손에 뭐 버릴 거 막 가득 다 갖고 와도 이렇게도 열린다니까요? 이렇게 버리면 되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보세요. 얘도 스뎅입니다. 얘가 스뎅이면서 좋은 건 지문이 안 묻는다. 얘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얘를 겉에서 닦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이거 재밌어서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5초 있으면 닫혀요. 2, 1, 꼭 내가 무슨 마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저는 이거 주방에서 쓰셔도 좋고 그리고 거실에다가 놔도 괜찮아요. 아니면 어디에 선물 들고 가야 되는데 조금 신박한 신박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 아 진짜 괜찮네 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요? I am 신열정. 네, 이제 거실로 나왔어요. 주방에서 벗어나니까 왜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거실에는요 휴지통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뭐 아무리 휴지통이 필요 없다고 해도 거실이나 주방 사이에다가 하나쯤은 놓고 쓰는데 얘는 아마 되게 많이 보셨던 스타일. 얘는요 페달형이에요. 아까처럼 돼서 열리지 않아요. 발을 이렇게 딱 누르고 쏙 버리고 돌아서는데 얘가 되게 화난 애처럼 쾅 다치거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 소음 없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화이트, 쟤는 다크 그레이.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쟤는 화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깔맞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화이트로 맞추시면 됩니다. 화이트니까 되게 따뜻하겠거니 하는데 얘 이 소재가요, 스틸 소재라서 그냥 쓱쓱 닦으면 끝이에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 손 대서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 것도 없이 툭 툭 끝. 얘는 제가 써보니까 이게 내 통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딱딱 끼워서 툭 넣어서 쓰신 다음에 다 쓰면 버리면 되고, 쟤는 10리터짜리 끼워서 쓰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실, 쟤는 방,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넷째를 데리고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제 화장대. 근데 막 우리 여자들 막 이렇게 화장하고 뭐 면봉도 이렇게 쓰고 휴지도 이렇게 쓰는데, 티슈도 쓰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자고요. 이제는 얘는 이렇게 싹 모아서 뭐 면봉도 좋고 화장솜도 좋고 싹 해서 쏙! 끝!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화장대 위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 아이들 서재에서 책상 위에다가 놔주셔도 되고, 스탱의 느낌으로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뭐 위에 두셔도 되고 아래 두셔도 되고 어디에다가 놓고 쓰시기 좋은 정말 활용 만점 아이템, 스탠 미니 스윙근까지 보셨습니다. 누가 나 레셋 엄마를 보겠어? 에휴, 근데 이제 생얼은 안 돼. 짠! 자, 어떠셨어요? 오늘 한샘 인생템, 저희 진격의 휴지통 5종 모두 보셨는데요. 세상에나 구독 꾹, 좋아요 꾹 누르고 계시죠?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채팅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뽑아서 경품으로 쏘겠습니다. 저도 주나요? Nope.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 저희 인생템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쓰레기 버리기 참 좋은 날씨네. 쓰레기 다 들어와.